무엇이 다를까요? 눈치채셨나요? 좌측 통행, 우측 통행입니다. 차들이 오른쪽에, 사람들은 왼쪽에. 횡단보도는 오른쪽. 길 건널 때는 왼쪽. 왼쪽. 우리는 오른쪽으로 다니지만 나라마다 달라서 헷갈릴 때도 있죠. 분명 초등학교 다닐 때 좌측 통행하라고 배웠는데 우측 통행이 원칙이라고요? 네, 2010년에 바뀐 겁니다. 근데 통행 방향은 어떻게 생겨난 규칙일까요? 통행 방향은 마차에서 유래했어요. 오른손으로 채찍질을 하는 마부는 오른쪽에 앉아있고 반대편을 잘 보려면 좌측 통행을 해야 했죠. 그렇지만 영국을 제외한 유럽은 대부분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좌측 통행이 마차를 탄 귀족들의 상징이었다면 평민들의 상징은 우측 통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귀족들이 마차에서 내려왔고요.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점령하면서 우측 통행이 전파됐다고 합니다. 땅이 넓은 미국은 장거리를 다녀야 하니까 말이 여러 마리 필요했어요. 마부는 여러 마리를 다루기 위해 마부석이 아닌 왼쪽 말 위에 앉아야 했습니다. 똑같이 마차를 타도 문화에 따라 통행 방향이 달라진 건데요. 이게 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좌측 통행은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전달됐고 우측 통행은 미국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전달됐어요.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영국 영향과 상관없이 좌측 통행을 하는데요. 사무라이들이 칼을 왼쪽에 차서 부딪히면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스치지 않도록 좌측 통행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도 일본식 좌측 통행을 따라야만 했는데요. 그러다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핸들이 왼쪽에 있는 미국산 차가 유입되며 자동차만 우측 통행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차는 오른쪽, 사람은 왼쪽, 횡단보도 건널 땐 오른쪽. 아, 헷갈려. 뭐 이렇게 헷갈리는 방식대로 다니게 된 거죠. 길 오른쪽으로 걷는 우측 보행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드디어 2010년에 우측 통행이 시행됩니다. 처음엔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렇지만 좌측 통행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철도입니다. 증기기관차를 처음 만든 나라가 영국이라서 철도도 좌측 통행에 맞춰 건설됐는데요. 영국 방식을 일본이 받아들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놓으면서 우리 철도도 좌측 통행을 하게 됐어요. 철도 노선과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 1호선도 좌측 통행인데요. 2호선부터는 우측 통행으로 바뀌면서 전철에는 좌측, 우측이 섞입니다. 그래서 4호선에는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이 겹치는 특별한 구간이 있어요. 남태령역, 선바위역 사이에 있는 꽈배기굴은 터널이 아래 위로 교차하면서 열차의 통행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는 배나 비행기는 만국 공통의 원칙이 필요하겠죠? 자동차처럼 마주 볼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오른쪽이 우선순위라서 왼쪽이 비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통행 방향은 우리 일상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다양한 생활 양식과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해요. 안녕!